자, 이 사주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사주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께서 이병철 회장 사주를 좀 통변해달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고 이병철 회장의 사주를 통변해볼까 합니다. 1910년생이고요. 계략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원래 천서지기 농토를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령이 고향이죠. 어령 그 뭐 진주 지역, 어령하고 진주하고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수라는 데가 있어요. 지수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럭키그룹 창업주, 그 다음에 삼성그룹 창업주, 럭키그룹이 LG그룹입니다, LG. 그 다음에 효성그룹 창업주가 이 학교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효성그룹이 함안 군북이라는 데인데, 어령하고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럭키그룹 창업 구인회인가? 하는 분이, 지수, 그 근처입니다. 진주 옆에. 예. 그래서 그 LG그룹, 삼성그룹, 효성그룹이 그 반경 한 10km 이내에서 다 창업주가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아버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아버지는 아주 그 당시에도 천석주기 농토를 부여한 대주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지수 그 공립 보통학교라고 했지. 지금은 초등학교, 옛날에는 공립 보통학교. 공립 보통학교 4학년 당시에 어머니가 있는 경성, 서울이겠죠? 수성동, 수성 공립 보통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회고를 하는데 대단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식신을 쓰잖아요, 식신. 응? 식신이 대단히 강하단 말이지. 그래서 식신을 사주에 쓰는 사람은 대단히 머리 좋고, 그 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절 바르기도 합니다. 예의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예체능, 이런 쪽도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찌됐든, 대단히 머리 좋아가지고, 학습 균도가 올라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부인이 박두월이라는 부인이냐 그 처녀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박팽년 그 우리 그 집현전 학자 중에 박팽년이라고 있잖아요. 박팽년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동중학교를 거쳐 가지고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집에서 유학비로 송금해온 게 그때 당시 약 한 200원 정도 송금을 했다니까, 그 당시 중산층 한 달 생활비가 한 50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200원 정도 송금을 했으니까 아주 풍족하게 유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학년 때 건강이 좀 안 좋아졌는데, 조금만 책을 읽어도 눈이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생겨서 휴학계를 내고 병원을 찾아다니는데도 결국 잘 낫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냥 아이고 내가 공부해서 빚을 할 것도 아니고 간두자 해가지고 자퇴를 하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하니까 또 병이 뭐 희한하게 건강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자기 집안의 노예를 향시켜줬던 톨스토이 소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이병철은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집안에 무슨들 있잖아요. 무슨들에게 전별금까지 줘가지고 모두 해병시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할 일 없이 무기도시를 하던 이병철 회장은 노름판에 빠져가지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뭐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름하고 이제 그것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 셋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잠자는 모습을 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애들 제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니까 아버지가 별 말 없이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내줬다 이 됩니다. 그 농업수로 연수 해마다 한 300석 정도 재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주로든 찹니다. 스스로 납득이 가는 일이라면 결단을 내려봐도 좋다 해서 처음에 창업했던 것이 친구 두 명과 그 정리소를 차렸는데, 이게 일제시대라 결국은 사업에 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9세에 3만원의 자본금, 뭐 요즘 시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수성동에서 삼성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대충 알고 계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성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일반적으로 억두로 보게 되면 신왕재왕하면 부자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사주는 재성이 딱 여기 편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격국이라는 것은 격이 성격 때문에 부자라고 제가 수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고, 격이 성격만 되면 그 사람은 부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만, 일반 억부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아직도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무토가 1월에 태어났죠. 1월에 태어났는데, 이걸로 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무, 병, 갑이 있는데, 월요일 분야에. 자, 여기 투관명을 보니까 무토가 하나 투관됐어요. 그러니까 비경급제는 격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격이 안 나와. 병화도 없어, 간목도 없어. 그러면 월지 자체를 잡아야 되는데, 월지 자체를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신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간에서 충을 하는 것은, 투관을 내서 청간에서 충을 하는 것은 무조건 격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지에서 이렇게 충을 하고 있으면 이 월지 자체가 격이 안 된다. 그럼 뭘로 잡아야 될 것인가?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없을 때는 청간에 투관된 것 중에서 강한 것 위주로 잡는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럼 투관된 것 중에서 투관이 비경급제를 빼고 나니까 경금이 있고 음수가 있는데 뭐가 강하냐? 경금은 신금에도 통원했고 술토에도 통원했고 또 이 술토에 통원했는데 임수는 이 신금 외에 통원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임신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사주는 경금이 격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가. 월제에서 투관이 안 되면 무조건 가짜, 거짓 가짜를 붙입니다. 가 식신격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월지 투간이 아니면 갑격이 되는데, 갑격 사주라고 해서 사주가 안 좋느냐? 그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무척 강조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부호인 마윈, 알리바바 마윈 사주도 갑격이에요. 월지에서 투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월지에서 투간이 안 돼도 격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성격된 걸로 본다. 단, 이 사주는 언제 격이 바뀌느냐? 갑목 때 편관격으로 바뀌고 을목 때 정관격으로 병격이 온다. 이겁니다. 그 외에는 병격이 안 오는데 이때도 오겠네요. 이때도 옵니다. 이때 인중 병화가 투관으로 오기 때문에 이때는 편인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식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일단 식신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식신격으로 성격 파격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자, 식신격은 첫째. 식신격은 첫째가 재성을 용신한다. 그 이유는 이 경금을 지켜준다. 병화가 와서 때리거나, 병화가 와서 인성이 와서 이걸 때리는 것을 재성이 막아준다. 이 재성이 막아주기 때문에 재성을 용신한다. 그래서 정제 편제를 갖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편관도 용신하겠다.
자, 세 번째는 전관하고 합원. 이걸 양간은 정관하고 식신하고 합을 합니다. 자, 음간은 정인하고 합을 한다. 이건 음일간의 경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희식지사입니다. 자, 희식지사는 천간의 구조가 식신, 인성, 그 다음에 관살.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것만 식신이 빠지고, 식신이 지지 식신. 지지가 식신이고, 식신병이 되고, 천간에 인성하고 관살만 존재해도 된다. 관살이라는 의미는 정관이 있어도 되고, 편관이 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신을 버려버렸다는 의미는 지지에서 투관이 못 올라오면 투관되지 올라오지 못하면 버리는 거고 또 투관이 됐다 하더라도 인성한테 깨져버리면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충당되면 기식치살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가불목일간이 임묘진열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투환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이 한다. 자, 두 번째는 경신금일간이 자기 계절인 신유수련에 태어나서 임계수가 투환되면 이걸 금백수청이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조언을 봐야 되겠는데 갑을목일간이 4,5,6월 덜 때죠? 태어나서 화가 치열합니다. 이때는 인성 자기를 깨고 들어오는 인성을 써도 된다. 그래서 인성을 용신한다. 자, 그래도 성격이다. 이런. 자, 아홉 번째는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을 추울 때죠. 태어나서 조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살. 관살이 뭘까요? 병화. 정화겠죠. 관사를 용신한다. 자, 이때 정관을 깨고, 관사를 정관을 용신해도, 식신관, 식신 정관을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성격으로 봐야 된다.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디에 어느 항목에 해당되느냐? 이 바로 이 촛바다 재성에 해당되겠다. 정관에 투관이 됐다는 거는, 투관된 게 힘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이사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겁니다. 식신을 이용한 식신은 이게 자기 전문적인 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재물을 취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결혼은 옛날에 좀 일찍 했어요. 일찍 했고 뭐 이런 시절은 경금 이런 때는 운이 좋아요. 결국은 격이 강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신금은 이때는 이게 상관하고 혼잡이 되는데 이사주가 정격이면은 식신격의 정격이면은 상관 혼잡되는 것을 되는 게 별로 안 좋은 운이지만 이 경우는 정격이 아니고 각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재성을 용신하는 걸로 상관격에서도 재성을 용신하고 식신격에서도 재성을 용신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흘러간다. 이때 창업을 하게 되죠. 자, 이사주는 사실상
조가 필요한 사주인데 이 술토가 이 조를 하고 있어요. 이 술토도 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조라는 것이 이제 추운 거는 따뜻한 쪽으로 조를 맞춰주고 더우면 시원한 쪽으로 맞춰주는데 토가 조를 잘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추운 사주가 더운 쪽으로 조를 잘하는 것은 술토 그 다음에 미토가 잘합니다. 진토는요 더울 때 조를 합니다. 그래서 적천수에 보면 화치성용이라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용이라는 것은 진토를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축토도 역시 추울 때, 아, 더울 때 조를 합니다. 축토도. 그러나 이와 같이 추운 사주는 술토, 미토가 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화가 들어와서 여기 인사형을 만들어요. 인사형을. 형을 만드는데 인사형은 무차 강조하지만 화가 강해야만이 작용하는데 이 경우는 화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형살이 들어와도 작용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사신형살도 작용할 수 있는데 사신형살도 작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금이 강하기는 하되 인월이라 그것도 형살작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더군다나 사신형을 하려니까 인신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형이 잘 안 만들어진다. 충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살 이모 대운에는 올라오니까 또 재물이, 재성이 또 들어왔어요. 네, 재성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사주는 신약 사주예요. 신약 사주긴 하지만, 식신격의 신약,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격국은 아주 극신약이 아니면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인왕님은 신강한 게 좋은데, 인왕님이 신강하면 좋은데, 이 경우는 이모대운에 이제 들었으니까 재성이 하나 더 들어오고, 오대운이 들어오니까 임수의, 이제 무토에 자기 제왕지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더구나 인호 화구까지 막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때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해지는 그런 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막 승승장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승승장구 하게 됩니다. 그래서 44살에 또 제일제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다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때는 한일은행 주식을 한 80%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은행 주식을 약 한 50%, 그 다음에 또 상업은행 주식을 한 30%. 지금 이런 은행들이 지금 우리은행이 됐거나 혹은 신한은행이 됐거나 이름이 바뀌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이 주식을 그 정도 보유할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돈병칠이다 이런 말도 떠돌기도 했죠. 네, 그 정도로 성성장구가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더 이제 대발할 때가 이 간목대운이에요. 이제 이때 편관격이 격이 만들어져서 올라왔는데 경금한테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편관이 식신한테 깨질 때 이때 또 대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성성장구 하다가 68세 을대운에 들어옵니다. 을대운에 이때는 정관격으로 격이 병격이 온단 말이죠. 병격이 왔는데 이 정관격이 격이 병격이 왔는데 을경 합으로 정관이 묶여버렸다. 정관은 묶이거나 충을 당하면 안 돼요. 정관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폐암 수술도 했고 위암 수술도 했고 수술. 항상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은 형살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정관이 묶이는 정관이 묶이거나 정관이 충을 당하거나 정관을 건드리면 상간경관이나 식신이 정관하고 합을 해버린다든가 혹은 식신이 정관을 깨버린다든가 양간은 식신하고 정관을 합을 하지만 음간은 식신하고 정관은 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환이 배출한다. 우환 배출이라는 말은 우환이 100가지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100가지가 뭐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주로 건강 쪽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재계,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큰 핵을 그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았고 아이디어도 풍부하기 때문에 혁신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뭔가 판단하고 또 해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도 역시 이병철 회장의 기본적인 작품이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제조업 1위, 세계에서 제조업, 자동차, 조선, 뭘 만드는 데서는 그걸 제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세계에서 그 수많은 그 제조업 중에서 랭킹 1위가 삼성전자. 대단한 회사입니다. 제 아들도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것을 제가 또 새삼 느낍니다. 자, 어쨌든 이 사주라는 것은 운명대로 간다. 운명대로 갑니다. 운명대로 그대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운의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죠. 병대운 초입에 79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왜 돌아가시냐면은 뭐 유대원에서 발병이 됐다가 돌아가시는 날짜는 이제 뭐 79세에 돌아가셨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일간이 아주 신약해져 나갈 때 아주 신약할 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형살이라든가 혹은 또 편간이 강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 있죠. 정간이 깨진다든가 또 천혈균이 깨진다든가 또 일간의 근육이 깨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한데 지금 유금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일간을 신약하게 만듭니다. 쉽게 하면 여기서 충을 하고 있는데다가 또 사실 일간이 무토가 잇목에 통을 하거든요. 이게 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흔들어 깨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건강이 나빠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나고요. 우리 시킴이 예술적인 재능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이 이 그림, 글씨 이런 쪽에 또 예술품에도 아주 조예가 깊어가지고 호암 미술관이라는 그런 미술관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 지금은 뭐 리움 미술관이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도 하고 지금 그 에버랜드 안에 가면 호암 홀인가 호암 미술관이 안에 있을 거야, 아마. 거기에 보면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사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삼성그룹 창업주였던 그 이병철 회장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